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충북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교사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 교사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대부분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써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잇따르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 응대 업무를 학교 단위로 일원화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책은 나왔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 보호 대책이 이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그다음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들에게 더 업무가 많을 수도 있고. 학부모들도 걱정입니다. 단순 민원도 악성으로 분류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학부모들이 알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문제가 생긴 건데, 선생님이 거부를 하시면 저는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요?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이걸로 모든 게 커버가 돼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도교육청은 새롭게 발표한 교권 대책에 대해 세부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